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김호중 가수의 사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사주 운명적인 거와 앞으로 처신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압이 되는 어떤 마음 이런 쪽에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주적인 말씀을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이해가 어려우신 어르신네들은 몇분 이렇게 돌려가면서 좀 이렇게 들으시면은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 역학적인 것은 조금 따분하기도 하고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으로 들으시면 좀 편리하고 좀 알기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용어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죠? 그래서 또 공식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또 뭡니까? 또 우리가 억법도 그죠? 기호법 여러 가지 법, 또 법이 이래서 들어갑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91년 그죠? 양력으로는 10월 2일이고 음력 8월 25일생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모씨가 되고요. 그러면 신민생 이제 정유월 을사일 이모씨가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경호달이 지나고 있죠. 경호달이 제가 왜 운이 좋다고 했냐면요. 바로 이제 우리 호중 가수는 이제 을목으로 태어나서 을목은 을사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을사는 뭐냐? 가을에 핀 그죠? 음력 8월 25일 같으면 뭐 코스모스나 그죠? 저 그죠? 저기 또 들녘에 있는 좀 익어가는 뭐 호박꽃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것들을 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들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들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씨, 또 부드러운 천성, 그죠? 아주 예의 바른 그런 인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은 그런 사람이죠. 을사는 그저 뭐냐면 내가 목생하라는 거죠. 목생하는 세상 보는 안목이 있고 그죠? 아주 그죠? 치밀한 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을목은 끈기가 있는 거죠. 그죠? 구부러진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부러지지는 않지만 휘어지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을목의 성질이죠. 자, 경호달입니다. 그죠? 경호는 바로 망종이라 했죠. 망종이 지금 저 물어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6월 5일에서 7월 5일의 운세입니다. 지금 망종의 운세는 이제 을경합금이라 그래서 을경합금은 뭐냐면은 관청과 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청의 어떤 의견을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을 낮추고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저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관청의 어떤 그 노여움을 사지 않는 거죠. 관청이란 것은 바로 검사님도 있고 판사님도 있는 거죠. 이제는 그분들의 시간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변호사님이 조난관 변호사님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지금은 어떤 반감을 산다든가 그죠? 어떻게 이래 되면 오히려 관청의 노여움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지라 그럽니다. 바로 경호달에 우리가 이제 호중 가수가 을사일에 태어나면 이것을 사오미 방압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반압도 있고 방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씨가 태어나면 이 햇빛이 강해져서 우리가 이제 호중 가수의 가장 단점은 정유월인데 정유월에 바로 신미생입니다. 이것을 토생금 그래서 금이 득국을 했는 신미생이니까 득국을 했는 겁니다. 득국을 했다는 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월지의 힘을 굉장히 또 강하게 보는데 덕구까지 했으니 이 사주의 기신은 바로 이제 기신한 것은 쓸데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주학의 악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이 금을 잡는 거는 바로 이 태양, 저 태양 뜨거운 태양입니다. 녹히는 거죠. 이 앞에 포스코가 보이죠. 이 포스코에는 고로에 고철이 들어가면 고로를 만나서 불을 용광로라는 불을 만납니다. 그 불에서 이 쇠를 녹힙니다. 녹여서 또 기물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여러 철판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로서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철이 돌아서 다시 기물을 만들어져서 세상에 여러 가지 빌딩도 짓고 그죠? 우리 건축에 이런 자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호중 가수의 바로 단점도 바로 이 철입니다. 철을 녹히는 것은 불이라는 거죠. 이 불이 바로 이제 가장 뜨거워지는 달이 현재 경호달을 지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안에서 어떤 합의
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율들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요. 또한 뭡니까? 호중 가수의 처신, 그저 여러 가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아마 변호사님이 모으고 또 그죠? 또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검사님과 어떤 조율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님의 시간들이 이제 넘어가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제 7월 6일부터 해서 그죠? 8월 6일까지 이걸 이제 소스라 그럽니다. 소스의 어떤 층기를 보니까요, 신미달이 되는데요. 신미달이 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을신충이라 그럽니다. 을신충이란 것은 어떤 관청의 제재를 어느 정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관청의 제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벌금, 내지 뭐 집행유예, 그죠? 그 다음 이런 것을 저는 예측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바라는 마음이죠.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많이 그 몸을 낮추고 또 반성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지금 숙연의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예언을 또 하는 것은 바로 신미달에 을신충을 하면서 사오미 방합이 되는데 태어난 시간이 바로 이모시기가 되면 이거는 완전체 이제 방합이 불이 엄청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오미 방합은 뭐냐면은 세 개가 만들어서 하나의 태양처럼 불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불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7월 6일에서 이제 8월 6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추가 되겠죠. 입추에는 바로 이제 뭡니까? 바로 이제 코스모스가 피고 그죠? 아주 차가워지는 계절에는 호중 가수가 좀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는 8월 6일까지 모든 일이 저는 마무리된다 이렇게 늘 예언을 하고 또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바닷가에서 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필사적생, 필생적사라는 그죠? 옛날 이순신 장군님의 말이 생각이 나죠. 그죠? 살기를 각오하면 죽고, 그죠?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때로는 낮출 때가 필요하고요. 그죠? 겸허히 수용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도 한 인생들이 또 지나다 보면 큰 고목이 또 태어나는 거고요. 또 그 고목이 되는 순간에 모든 건 또 잊어지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 뭐 조금씩 잘못이었거나 그죠? 그런 뭐 어떤 과오들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난관들이 모양새가 틀리고 그죠? 각가지 그죠? 방법이 틀릴 뿐이지 수많은 난관들을 누구나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난 과정에서 뭡니까? 사랑도 이루어지고 그죠? 결혼도 이루어지고 또 재물도 이루어지고 또 낙마도 이루어집니다. 이 자영업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실패들이 우리는 참 이 백종원 씨나 성공한 그런 애들이 보이지만 또 서민 갑부들이 보이지만요 수많은 실패 속에 그죠 꽃피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연꽃을 보십시오. 저 뿌리는 그저 진흙에 이렇게 뿌리를 박고 있죠. 그죠? 근데 위에 그 연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허탕물도 만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그죠? 아스팔트 길만 고속도로만 달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뭐 못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난관도 만나는 거고요, 얼음도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는 겁니다. 그 가시밭길을 또 잘 헤쳐 나가면 또 그 더 큰 꽃밭을 만나는 거고, 예, 며칠 전에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이 동해안에는 그죠? 저 먹구름이 깨서 이 바다가 저 들어오는 배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배가 잘 보이고 사람들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돌고 도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더 몸을 낮추고 예, 더 먼 미래를 지금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예, 앞으로 또 많은 사람을 또 인연을 만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낙화유수라는 어떤 이런 또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예, 꽃잎은 떨어지만 물은 흐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흐른다는 물은 뭡니까? 많은 팬들과 아리스분들 또 수많은 지금 댓글들이 보면요. 김호중 가수를 좋아하게 됐다는 사람들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영혼을 움직이는 가수들이 있었나 정말 그전에는 자기만 좋아하는 가수만 들어봤는데 요즘에 이슈로 인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 김호중 가수를 알게 됐다. 또 나는 팬이 되겠다.
찐팬이 되겠다. 이런 댓글이 지금 너무 넘쳐나거든요. 저희한테 전화 오신 분도 있고, 또 철학관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고 있고요. 바로 고진 갑니다. 그죠? 물론 얼음도 생겼지만, 낙도 온다는 거죠. 그럼 이래서 천우를 타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은 저 정도 망신살이 뻗치고, 오늘 매스컴이 한 달 동안 뜯으면, 웬만한 사람은 그죠? 완전히, 정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반대의 어떤 이렇게 그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많은 어떤 힘이 있고 또 재능이 있는 거죠. 천부적인 재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루어지기 힘들죠. 사실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그죠 또 천부적인 어떤 성실함 또 착함 그죠 아름다움 이것이 또 서수영 선생님부터 또 한번 어릴 때부터 인정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또 그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그 어려운 환경 그죠 엄마 아버지 어떤 그죠 뭐 이별 그 어떤 배다른 형제와 살아오면서 그 내 탄탄한 내공이 어릴 때부터 닦여졌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그죠 김호중 가수는 어릴 때부터 야생화로 자라왔는 겁니다. 이미 가을에 꽃 쏘면서 가을에 야생화로 했지 않습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야생화로 자라온 그런 어떤 사주라는 거죠. 그것이 신미생 정유월 을사일 이모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따뜻한 햇빛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가을철의 야생화가 햇빛을 잘 만나면 정말 가을에는 많은 햇빛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추수를 가능하죠. 그래서 멋진 어떤 아름다운 사주를 갖고 나온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사주가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도 이게 전화 이복이 되고요. 다시 또 살만한 세상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를 잘 타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도망 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주 팔자를 잘 타고 나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대운을 또 잘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사주 팔자도 좋지만 대운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연약한 사주고 조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을목이란 부드러운 사주지만 연약하다는 거죠. 세상에 풍파도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창대하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좀 바라고 염원하는 이런 사람은 천복을 타고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한 달 동안 수백 개의 매스컴에 수백 개의 유튜브가 그죠 이렇게 매장을 시키면 웬만한 사람은 그죠 정말 재기 불능 뭐 이렇게 되겠는데 요히려 어떻게 많은 팬클럽이 늘어나고 찐팬이 생기고 그죠 이런 가서 우리나라 인재라는 거죠. 보배라는 거죠. 보석이라는 거죠. 이런 댓글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 보석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염원체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싸움이 방합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뿌리라는 거죠. 뿌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신미생이에요. 신미생 안에는 우리가 을목이라는 게 또 들어있으면 그건 보이지 않는 암장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힘들이 모여지는 것을 바로 이제 음력 6월의 운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음력 6월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월 6일에서 이제 8월 6일까지 운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미달인데 거기서 저는 법적인 제재는 어느 정도 받고요. 받는 것은 벌금, 뭐 집행유예를 저는 예상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또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그 다음에는 몸낮춤 자 철저한 반성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날도 있는 겁니다. 자 김보중 가수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죠 예 낙화유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꽃잎은 떨어지지만 예 물은 흐르는 겁니다. 또 그 물 따라 흘러서 또 대세를 이루고요 멋진 인생을 펼치면 되고 많은 또 국위를 선양하고 많은 사람의 그죠 또 봉사를 하고 또 아름다움을 전유 해주고 그죠 많은 이 할머니들 댓글이에요. 우울증이 났었던 사람 또 그죠 많은 치료가 되었다는 사람 공황장애 뭐 또 밥을 못 먹는데 또 밥을 먹다 드신다는 사람 또 인생에 낙이 없었는데 김호중 가수를 만나서 참 인생에 낙이 생겼다는 뭐 이런 댓글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참 천운을 타고나고 우리나라의 보석이구나 보배라고라는 이런 거를 저는 실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현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어쨌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행을 한 거는 한 겁니다. 그죠? 그러고 우리나라 인재성을 또 받은 건 받은 겁니다. 예, 사람은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박태환군 김연아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김호중 가수가 세 명이 인재상을 받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주고 그죠?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처럼 그죠? 저 뱃길처럼 또 멀리를 보고 또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절대 예, 꽃잎은 떨어지지만 물은 흐르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진 감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사증생, 그죠? 필생즉사입니다. 예. 죽기를 가면 또 삽니다. 그죠? 또 내 몸을 너무 아끼고 이렇게 또 그죠? 사람이 반성하지 않으면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우치면서 철저한 반성 후에 또 철저한 봉사 정신, 그죠? 또 철저한 감사함으로 다시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번쩍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끝내 많은 것을 또 빛내주시고 우리는 그런 재능이 없지 않습니까? 또 많은 국위선양에 또 그 많은 또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잖습니까?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재능이 없지만 그런 재능으로서 그죠 많은 이 피어나는 그죠 꿈나무들에게 또 그런 꿈을 전사해주고 그죠? 또 이렇게 보여 앞으로도 많은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환한 미소로서 많은 사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이 기다리는 할머니들 어머니들 마음에 꼭 아름다움을 다시 전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오늘도 이 수기운이 필요한 그죠? 우리 김호중 가수에는 참 새 찍어 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수기운이 가장 강한 이 동해 바다에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저곳에서 석유가 난다고 합니다. 그 석유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재산이 되고 우리나라를 빛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염원해 보면서 우리 김호중 가수도 이 그죠 넓은 바다의 기운을 받아서 번쩍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어려움이 갇힌 분들이 다 해결되고요. 또 가난하신 분들은 부유하시고 또 자식의 어려움이나 모든 것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해바다 포항에서 팔봉쌤이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